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작곡자 모차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 1월 27일부터 1791 12월 5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여 4세 때 건반 지도를 받고 5세 때 소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각지의 궁정에 알리기 위하여 아들이 6세 되던 해부터 여행을 계획하고 1762년 7월 바이에른 선거 후의 궁정이 있는 뮌헨에 가서 연주하고 이어 빈으로 가서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하는 등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작곡자로서 그의 활동에 커다란 자극과 영향을 준 것은 서유럽을 거의 일주하다시피 한 여행 1763부터 1766이었습니다. 여행에서는 파리에서 알게 된 제이 쇼베르트 1720부터 1767, 런던에서 알게 된 제이씨 바흐, J.S. 바흐의 막내 아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파리에서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런던에서는 최초의 교향곡 제1번 이프렛 장조 등을 작곡했는데 이 교향곡은 8세 때의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빈을 다녀온 뒤 1769부터 1773년에는 세 번에 걸쳐 이탈리아를 여행하였는데 그동안 교향에게서 황금박차 훈장을 받고 볼로냐의 아카데미아 필라르 모니카의 입회 시험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로냐에서 마르티니로부터 음악 이론 작곡을 배운 일과 이탈리아의 기악 성악에 직접 접한 일 등은 그 후의 교향곡, 오페라, 교회 음악 창작에 풍부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10대 소년으로 오페라의 작곡 의뢰를 받고 밀라노에서 작곡한 오페라를 상연 1770 하였는데 제2회 1771과 제3회 1772부터 1773의 이탈리아 여행은 그곳에서 오페라를 작곡 상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후 1777년까지는 주로 잘츠부르크에 머물면서 미사곡과 세계적인 작품을 많이 작곡하였으나 차차 그 직무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여 1777년 가을부터 1779년까지 어머니와 함께 다른 궁정에 취직하기 위하여 마나임, 파리를 여행하였습니다.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음악면에서는 마나임 악파와 접촉하는 등 수확이 컸고 이때 파리 교향곡 1778 외에 많은 작품을 작곡하였습니다. 또한 마나임에서의 아로이지아, 베보아의 사랑, 파리에서의 어머니의 죽음 등 인생의 경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궁정음악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였으나 1780년 말 뮌헨 궁정으로부터 위례받은 오페라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의 상연을 위하여 살츠부르크를 떠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대주교 히에로니무스와의 불화가 표면화하여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반대와 사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빈에서 살기로 결심, 그 인생의 후반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빈에서는 처음 작곡, 연주, 피아노 교육 활동을 하였으며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1782와 하프 교향곡 1782, 피아노 협주곡 등을 작곡하였고 1782년 8월에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로이지아의 여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하였습니다. 그가 빈에 머무는 동안에 작곡한 교향곡이나 현악 사중주 곡은 하이든의 것과 함께 고전파 시대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확립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이든과 1785년경에 직접 알게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빈 시대의 후반에 접어들자 모차르트의 작품 세계는 한층 무르익었으나 그 반면 빈의 청중들의 기호로부터는 차차 멀어져 생활은 어려워지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빚도 많아졌습니다. 1786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그러한 상황이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피가로의 결혼 1786이나 돈 조반니 1787 등의 오페라는 이 시기의 걸작들입니다. 후자가 초연된 해 4월 베토벤이 찾아왔고 5월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글루그의 뒤를 이어 궁정 실내 작곡가의 칭호를 받았으나 이것은 이름뿐이고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경제적 궁핍 속에서 이른바 3대 교향곡 제39번 이장조, 제40번 지단조, 제41번 시장조 주피터 교향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모차르트는 몇 차례 여행을 하였습니다. 1789년의 베를린 여행에서는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를 발견하여 작곡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초에는 오페라 부파 고시판 2태를 완성하고 가을에는 레오폴드 2세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대관식 협주곡 등을 포함한 연주회를 열었으나 빚은 늘어날 뿐이었고 1791년 8월 의뢰받은 오페라 티투스 제의 인자의 상연을 위하여 프라하로 여행하였으나 이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에는 징그 슈필의 대작 마적을 완성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나 레퀴엠을 미완성인 채 남겨두고 12월 5일 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의 성 마르크스 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유해가 묻힌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36세에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생애였으나 어려서부터 창작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남긴 작품은 성악, 기악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채롭습니다. 그의 공적은 하이든과 함께 빈 고전파의 양식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그를 앞섰던 이른바 전 고전파의 여러 양식을 한 몸에 흡수, 하이든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개성적인 예술을 이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